작전 개시. 적을 섬멸합니다. 예상대로 된
한계 시 적을 섬멸합니다. 이상 없나요? 컨디션은 괜찮고요. 아, 오셨군요. 조사하신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예상대로 닥터 오프만은 그곳에서 창원종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생명공학을 이용해서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도 않은 창원종들의 출생 과정을 인공적으로 재현한 장소예요. 그곳에서 원형이 될 창원종을 만들고 다른 장소에서 육성한 뒤 어느 정도 성장한 차원종을 실험용으로 사용했겠죠. 마치 공장인 것처럼 무감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닥터 오프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당신은 여전하군요, 호프. 잘 부탁해요, 신서울의 클로저 여러분. 마치 인간이 아닌 것 같은 두려움이 느껴져요. 그자에게 감정과 마음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한다는 일을 거리낌 없이 해내죠. 그런 사소한 것보다 그 사람에게는 실험의 성공 여부가 더 중요하니까. 지적 호기심이 충족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즐겁고 재미난 일이니까 타인의 감정을 비롯한 그 모든 것을 짓밟아버리죠. 그러면 그자가 타인을 약올리는 것도 일종의 실험이라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실험이니까요. 방금 전 그 트랩을 설치한 목적도 이세아 요원은 어떻게 하면 화를 내는지 알아보자겠죠. 그런 짓을 그렇게 지루한 듯 무감각하게 할 수 있다니, 그런 실험실의 주인답군요. 미안하지만 그 말은 정정할 필요가 있겠군요. 여러분이 다녀오신 그 연구시설은 실험실이 아니에요. 그곳의 정식 명칭은 배양실이라고 해야겠군요. 흑지수 씨와 같은, 그리고 우리 이분대 아이들과 같은 인공적인 생명을 창조해내는 배양실. 요원님, 개인적인 부탁 한 가지만 해도 괜찮을까요? 두 번 다시 그 사람이 그런 연구를 할 수 없도록 파괴해주세요. 만약 제 예상이 맞다면, 닥터 오프만이 제가 알고 있던 그대로라면 그 시설은 결단코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곳임이 틀림없어요. 여러분과 한편이 되어 든든하군요. 내게 볼 일이라도 있나? 볼일 끝났으면 가야지. 작전 개시. 적을 선별합니다.
여기는 검은 양팀의 이슬비. 답신 부탁드립니다. 긴급 상황이에요. 통신 시작. 무슨 일이지? 트레이너 씨, 인공 배양실에 사람으로 보이는 이들이 갇혀 있어요. 어서 인력 지원을. 이건 설마 차원정이 뇌를 심은 것인가? 이 아이들 아직 살아 있는 것 같아요. 눈이 마주쳤어요. 형체는 온전하지 않지만 분명 살아있다고요. 하지만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몸이 엉망진창이잖아. 부탁해요, 트레이너 씨. 가급적 빨리 의료진을 불러주세요. 제발. 진영이라, 의료팀을 부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핵 죽어가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요. 좋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네가 듣지는 않겠지.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 지금 당장 그쪽으로 향할 테니 나는 작전을 계속하도록. 작전이 끝나면 즉시 거점으로 돌아와라. 네, 서둘러 주세요. 부탁해요.
너희들의 애완동물이 아니야. 네가 간지러워. 작은 강아나, 하지만 너희는 더욱 따라왔나? 내 생각보다 빠르군. 오셨군요, 트레이너 씨. 그 아이들은요? 무사한가요? 해양실의 유리 안에 있던 아이들만인가? 이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 없다. 모두 고통 없이 편해졌으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죠? 편해졌다고요? 설마 제 착각이겠죠? 그렇죠? 지금 시신을 매장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이미 끝난 일이다. 각자 다음 임무에 대비하도록. 웃기지 마. 이봐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한 거야? 대답해! 이건 놔라 제이. 다 끝난 일이다. 어차피 그 실험체들에게는 살아날 방법이 없었다. 차원 중에게 침식되고 덜 완성되고 지성도 없이 그저 신음할 뿐이었지. 구해준다고. 직접 아이들을 봤으니 알 텐데. 구할 방법은 없었다. 고통 없이 보내주는 게 최선이었다. 아니요, 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죠. 최선을 택하기도 전에 모든 가능성을 지워버린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여라. 그게 아이들을 위한 최선이었다. 너희가 하지 못할 것을 내가 대신해준 것뿐이다. 그 아이들을 위해 더해줄 수 있는 건 오프만에게 아이들의 원수를 갚아준 것뿐이지. 지금 저는 당신의 행동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모든 원흉이 닥터 오프만이라는 사실은 자각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길이 제폰가?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역시 너희는 늑대와 어울릴 수 없다고 느꼈을 뿐이다. 역시 검은 양팀의 리더라는 건가? 임시지부장과 똑같은 소리를 하는군. 그만둬. 당신의 되돌아오는 감성과 군대놀이 우리 애들을 끼워넣지 마. 미안하게 됐어, 대장. 너희들이 이런 꼴을 보지 못하게 막는 게 내 일이었는데 그만 이렇게 되어버렸군. 저는 이제 두려워요. 저런 트레이너 씨가 이끄는 늑대계 팀을 영영 이해하지 못하게 될까봐요. 그래, 내가 기억하던 그 사람과 너무나도 달라져버렸군. 현재 상황은 어떻지? 다음 작전을 지시하겠다. 말씀하시죠. 내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건 알겠지만 지금은 참아주기 바란다. 호프만을 붙잡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하니까. 같은 목적을 가졌지만 그 과정만큼은 트레이너 씨와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나라고 좋아서 한 일은 아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괴로운 것도 이해하고 있지.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실 참인가요? 당신의 합리화에 저희를 끌어들이지 말아주세요. 그런 말은 사람을 구할 때나 어울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나쁜 타이밍에 온 것 같은데. 볼프강 씨. 아니, 마침 좋을 때 찾아왔군. 그럼 다 모였으니 작전을 설명하도록 하지. 지난번 발견된 이후 무슨 방법을 썼는지 닥터 호프만은 자신의 냄새를 숨기고 있다. 덕분에 지금까지 조사가 느려졌지만 겨우 그가 숨어있을 만한 장소를 특정해냈지. 사냥터지기 팀 1군대와 검은양팀을 동행시켜 이를 추격하고자 한다. 2군대 아이들은 늑대계와 함께인가? 하필이면 서로 싸웠던 상대끼리 연대시키다니. 저는 싸운 기억이 없는데요. 그 기억이 맞아. 아, 이 친구 소개는 작전 구역에서 해도 괜찮겠지? 그러지, 이슬비 의원. 우선은 작전에 주목해라. 호프만을 붙잡으면 더 이상 그런 아이들이 늘어날 일도 없다. 그 얘기는 지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네요. 일단은 작전에 충실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지. 우선은 사냥터지기팀 1분대와 함께 수색을 개시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면 즉시 요청해라. 작전 개시. 적을 선발합니다. 작전 시작 전에 간단하게 소개해도 될까? 이쪽은... 사냥터지기팀 1분대 소속 파이 윈체스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슬비 요원님. 아, 저를 아시나요? 물론입니다. 공부했으니까요.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아니에요. 지난번 교전에서는 뵙지 못했던 것 같지만 저희들이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이제 인사는 이쯤하고 작전을 진행하죠. 사냥터지기 팀도 가급적 제 지시에 따라주세요. 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삼가주시고요. 무슨 일이 있었나 보군. 트레이너와는 무슨 일이 있던 거지? 볼프강 씨는 알고 계신가요? 트레이너 씨가 배양실의 아이들에게 행한 일을요. 그 이야기가 아닐까 했지만 역시 그렇군. 그런데도 태연해 보이시네요. 선배. 트레이너가 잘했다는 생각뿐이군. 사고 능력도 없고 이성조차 없이 반응만 하는 걸 인간이라고 하진 않아. 하지만 너희들은 그걸 인간으로 볼 테고 편하게 해줄 수도 없었겠지. 트레이너는 너희를 위해 희생한 거야. 너희들 대신 괴로운 일을 대신한 거지. 잘못한 점이라면 너희에게 그 사실을 순순히 밝힌 것 정도겠군. 그런 건 끝까지 숨기는 편이 좋을 텐데 말이지. 저를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그게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싶은 거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요? 다른 방법을 찾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 아니라요? 제가 어른이었다면 보다 나은 답을 찾으려 했을 거예요. 저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할 팀원들을 위해서요. 그래, 훌륭한 리더의 자세를 갖추고 있군.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모두를 위해 움직이는 좋은 대장이야. 그것도 정답이겠지. 답이 없는 문제니까.
하지만 우선은 계속 호프만을 쫓자고. 부탁받은 이상 제대로 해야지. 검은양 팀의 클로즈에 이런 홀프강 슈나이더와 파이 윈체스터도 있군. 별로 만나고 싶진 않았는데 네 얼굴은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쁘거든. 동감이야. 나도 이과 녀석들이랑은 친하게 지내기 싫거든. 선배, 빨리 끝내버립시다. 저 사악한 자는 서둘러 포획하고 싶군요. 조심하세요. 이곳에는 함정이 설치되어 있어요. 위상력을 끌어내면 발동하는 함정이요. 아니, 그렇지 않아. 그 실험은 이미 마쳤으니까 두 번이나 할 필요는 없지. 실험이라고요? 세하에게 그런 짓을 했으면서 고작 실험이었다고? 그래, 그때도 말한 것 같은데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걸 실험이라 생각하면 될 거야. 정성들여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할 생각이야. 모처럼 걸어들어온 소중한 실험체니 말이야. 당신! 아, 그렇군. 배양실에 다녀왔었지. 다음 실험을 시작하지. 이 녀석들을 좀 상대해 주겠어? 피곤하군. 문 좀 붙이고 싶어. 호프만은 이번에도 도망친 거니? 네. 죄송해요, 언니. 이번에는 붙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만큼 대비를 많이 했다는 뜻이니까. 그런 사람이 순순히 잡힐 리는 없겠지. 그래서 더욱 마음에 걸려. 그 정도로 대비를 해둔 사람이 어째서 도망치지 않는 걸까? 아예 이 성을 빠져나가는 편이 훨씬 안전할 텐데 말이야. 무슨 목적이 있는 걸까? 그건 실험 때문이에요. 어? 실험이라니? 트랩을 작동시킬 때도 차원종을 풀어놓을 때도 실험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생각하기도 싫지만 그자는 지금 이런 상황조차 기회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자신을 잡으러 온 클로저들까지 실험체라고 여기는. 그래서 즐거워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대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차원정에게 서지수 선배님 목소리를 심어 새하를 도발한다던가. 차원정을 길러내고 심지어 인간을 배양해내는 시설까지. 이런 것들을 연구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게다가 자신이 저지른 이 모든 악행을 그자는 기계처럼 감정 없는 목소리로 우리에게 늘어놓죠. 같은 언어로 말하고 있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존재예요. 차라리 애쉬나 더스트가 더 인간다웠을 정도예요. 언니, 저는 그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요. 제가 닥터 호프만을 해치는 날이 올까봐요. 실비야, 알아요. 그런 짓을 해선 안 된다는 거. 정말 한심하죠? 팀원들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이 이런 당연한 걸 고민하고 있다니. 형편없는 리더라서 좀 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하는데. 일단 너에게 큰 짐을 지워서 정말 미안하다, 슬비야. 그런 고민이 드는 건 당연해. 나 역시도 그 물음에 망설인 적이 있으니까. 하지만 곧 하나의 결론을 냈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개인의 사적인 제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호프만의 부정을 본 네가 그 사람을 네 손으로 죽인다고 가정해보자. 클로저인 너에게는 그럴 자격도 있을지 몰라. 누가 보더라도 너의 분노는 정당하다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그 행동은 같은 팀, 같은 클로저뿐 아니라 힘이 없는 일반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겠지. 걔 중에서는 분명 클로저가 했으니 나 역시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올 거야. 너희들은 힘을 갖고 있고 좋든 싫든 사회에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니까. 그렇게 법을 어기고 사적 복수를 행한 클로저의 사례를 보통 사람이 모두 답습한다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 말할 것도 없는 아비 규환이 될 테지. 거기에서 피어난 아노미가 또 수많은 희생자를 낳을 거고. 그렇군요. 제 생각이 짧았어요, 언니.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네요. 이해가 됐다니 다행이다. 트레이너 씨의 일도 그렇고 내가 틈틈이 너희를 챙겼어야 했는데. 하지만 슬비야, 넌 잘하고 있단다. 내 기대보다도 훨씬 더 말이야. 언니, 위로 정말 감사해요. 말은 잘하는군, 아줌마. 나타시! 고문양 녀석들에게 그 장황한 미소를 늘어놓는 건 좋은데 우리의 약속을 잊지는 말아달라고. 알겠어요, 나타시. 당신도 거래에 대한 것은 잊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좋아! 호프만을 잡아올 때까지는 명령을 들어주지.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나도 장담 못하지만 말이야. 언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타시는 지금까지 끔찍한 실험을 한 닥터 호프만을 처형하려고 하고 있어. 강제로 나타시에게 위상력을 부여하는 실험을 했던 게 닥터 호프만이었으니까 복수라고 할 수 있겠지.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리지. 끔찍한 실험 탓에 나타시는 고통받았고 살기 위해 싸워야만 했으니까. 나타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군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규칙을 어기게 둘 순 없어. 그래서 너희에게 나타시를 막아달라고 부탁하고 싶고. 이건 나타시도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랬군요. 나타라면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늑대계 팀 모두가 나타와 같은 마음은 아니겠죠? 트레이너 씨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도 닥터 호프만을 체포하는 게 우선이겠지. 지금은 계속해서 호프만의 추격에 집중해주렴.